7월 4일 월요일장 마감됐습니다. 지금부터는 종목별로 자세히 내일 시장 대응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이 수상하다 고앤스탑, 오늘은 MBN골드 박근호 매니저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시청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저도 뭐 폭락장이라는 것은 대부분 뭐 겪어본 입장에서 말씀을 좀 드리면 처음에 이제 IMF, 그다음에 뭐 닷컴 버블, 그다음에 금융 위기 뭐 이런 것들을 많이 겪었는데, 사실 지금의 하락장이 가장 힘들게 느끼는 것은 그 기존의 하락장이나 폭락장들은 다 지나왔고 시장이 극복을 해 놨죠. 저는 주식을 하는 데 있어서 고생을 안 할 수는 없지만 그 고생한 만큼 보람은 꼭 얻어야 된다라는 주의인데요. 자, 고생을 얼마만큼 할지는 사실 누구도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 잘 버티고 계신 여러분들, 고생한 만큼 보람을 꼭 얻으실 거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시장이 끝났으니까 종목별로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월요일부터 또 시장이 이렇게 밀리는 모습을 보여줘서 조금 힘이 쭉쭉 빠지고 있는데요. 네. 또 제 종목도 너무 많이 빠지고 있어서 네.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지 계속 고민이 되고 있습니다. 저와 같은 고민을 가지신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마지막 순서로는 시청자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매일경제TV 유튜브 채널 들어오셔서요. 고민되셨던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세 가지를 댓글창에 남겨주시면 박근호 매니저님과 함께 종목 고민 해결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먼저 소개해 주셨던 공략주 리뷰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LS 일렉트릭을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네. 또 신재생 에너지로 좀 부각받으면서. 네, 오늘 좀 약간 타격이 있었죠. 네, 오늘 시장에서 가장 잘 버텼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뭐 조선, 건설, 기계 뭐 이런 종목군들이 굉장히 많이 좀 빠졌어요. 네. 물론 약간 뭐 안 좋은 코멘트가 나오기 좀 했지만 자, 일단 뭐 LS 일렉 뭐 15% 수익이 지금 중요한 건 아닌 상황이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 LS 일렉과 뭐 현대 일렉트릭 이런 이제 전기와 관련된 기업들이 지금 시장에서 어닝이 가장 타이트하게 올라가고 있는 업종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뭐 일단 뭐 LS 쪽은 뭐 전선 아시아도 있고 굉장히 많은 쪽이 있긴 하지만 이 LS 일렉트릭이 가장 좀 나아 보이고 오늘 굉장히 견조하게 조정 받았고 밑꼬리를 크게 다는 흐름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지금 섣불리 어떤 종목을 신규 매수를 들어가기에는 사실 뭐 손이 잘 안 나가는 시장이긴 한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시장 대비해서 굉장히 아웃퍼포먼한 흐름이 나올 수 있는 업종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LS 일렉트릭 오늘 조종의 어떤 모양새를 봤을 때는 시장이 뭐 폭락을 해도 사실 그동안의 흐름 봤을 때는 큰 하락은 없을 것 같습니다. 저는 갖고 있는 분들은 홀딩, 안 갖고 계신 분들은 매수 관점으로 보시는 게 좀 뭐 합리적인 전략이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LS 일렉트릭은 이렇게 시장이 힘든 와중에도 그래도 꿋꿋하게 잘 버티면서 또 혼자 잘 가고 있는데요. 네. 그렇다면 우리는 내일 시장에서는 또 어떤 종목을 공략하면 좋을지 내일 시장 공략주도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키워드부터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키워드가 기러기, 토마토, 스위스, 인도인. 이 네 단어의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뭐 거꾸로 해도 뭐 같은 단어가 되겠죠. 네. 아마 보신 분들은 뭐 아실 거예요. 워낙에 귀에 계속 꽂히는 어떤 단어고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 대사라고 해야 되겠죠. 무엇인지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네, 그럼 종목명 바로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종목명은 A스토리인데요. 네. A스토리가 또 넷플릭스 관련주로 네, 그렇죠. 제가 잘 알고 처음에 있는데. 이제 킹덤으로 네. 킹덤으로 이제 시장에서 많이 좀 알려졌던 어떤 그 제작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죠. 이 A스토리에 계신 작가분들이나 감독분들이 우리나라에서 다 뭐 스타급의 내노라는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실적도 작년에 좀 턴어라운드 했고 주가도 굉장히 좀 많이 내려왔죠. 사실 지금 조금 뭐 대작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넷플릭스 오리지널인 그 종이집 한국판이 좀 약간 폭망을 했죠, 실질적으로는. 네, 이제 인기 순위는 올라갔지만, 네, 우리나라, 평점이 조금 낮아가지고. 우리나라에서는 네. 그 이제 궁금해서 안 볼 수는 없습니다. 원작을 보신 분들은 이걸 어떻게 좀 바꿔놨을까라는 호기심 때문에 볼 수밖에 없는데, 외국 쪽에서의 어떤, 그 평점? 그런 게 너무 좀 안 좋게 좀 나오고 있죠. 자, 에이스토리 같은 경우 이제 우리가 뭐 게임주들은, 게임사들은 이제 신작을 내놓으면서 주가가 업데이트가 됐는데, 지금 이런 OTT 관련된 제작사들을 사야 될 타이밍이라고 사실 솔직히 생각을 하진 않습니다. 네. 생각을 하진 않는데 주가도 좀 많이 빠졌고 앞으로 조금 시장이 안정된다라고 하면 우리가 보통 주가가 떨어질 때도 마찬가지지만 올라갈 때 필요한 게 뭐냐면 핑계거리가 필요하거든요. 핑계거리.
자, 에이스토리 핑계거리는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뭐 이 빅마우스 관련돼서 디즈니 이제 방영 예정이고요. 이것도 이제 변호사 관련 드라마죠. 최근에 이제 저도 보긴 했는데 뭐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이 가운데 글자를 잘못 읽으면 안 되죠. 네. 비슷한 분이 계시긴 합니다. 네. 변호사 분의 분 중에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아시아 쪽에서 지금 이제 상위권에 있는데 우리가 보통 요즘에 너무 이 자극적인 드라마나 영화들을 많이 보다 보니까 CG도 많이 나오고 뭐 좀 잔인하고 뭐 폭력적인 그런 드라마도 많이 나오다 보니까 이런 좀 잔잔한 것들을 이제 시장에서 좀 원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웹툰 관련해서 이 A스토리 같은 경우는 좀 약간 특이한 구조가 있는데 어떤 원작을 바탕으로 영화를 만들면 그냥 뭐 다른 제작사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돈을 넷플릭스나 이런 OTT 기업들한테 받고서 이제 만들어주잖아요. 네.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그거에 대한 판권을 같이 갖고 가거든요. 그다음에 신작 이제 웹툰에서 뭐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는 무당이나 340일간의 유예 이런 것들도 이제 앞으로 A스토리의 드라마로 제작을 하게 됩니다. 드라마나 영화로. 자, 화면 한번 잠깐 보면서 말씀드려보도록 할까요? 네. 요거 이제 방금 뭐 박은빈 씨가 나오는 박은빈 씨 나오는 지금 현재 뭐 아시아 쪽에서는 굉장히 상위권에 위치를 2화밖에 안 했는데 굉장히 네. 상위권에 위치를 했습니다. 다음 장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뭐 우리나라에서 우 변호사라고 이제 뭐 간략하게 나와 있는데 일단 드라마 쪽 영화를 제외하고 드라마 쪽에서는 2등을 좀 기록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다음 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쪽에서는 5위 정도를 기록을 하고 있고 뭐 말레이시아, 필리핀, 태국 이런 데서 굉장히 인기가 좀 많더라고요. 자, 그런 부분들 이제 앞으로 더 재밌어지고 상위권으로 올라갈 수 있는 1위라고 하면 사실 큰 매력은 없거든요. 여기서 계속 올라갈 수 있는 어떤 여력을 남겨놓고 이제 시장에서 방금 말씀드렸듯이 어떤 그 올라갈 수 있는 핑계거리는 A스토리가 충분히 제시를 해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A스토리가 또 지금 인기 있는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의 인기에 힘입어서 네. 또 이렇게 좀 주가 흐름도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저희가 한 가지 더 볼 자료가 있지 않나요? 네, 한 장 정도 더 있는데요. 네. 이것도 변호사거든요. 이것도 이제 이종석 씨 나오는 변호사인데 네. 이것도 이제 시장에서 굉장히 기대를 하고 있는 그런 작품 중에 하나입니다. 7월 29일 날 이제 방영 예정인데 그러니까 이런 거죠. 뭐 그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하나로 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계속적으로 이제 어떤 A스토리의 신작이 나오면서 시장에서 계속 관심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굉장히 지금 뭐 잘 마련이 돼 있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네, 신작에 힘입어서 또 앞으로 실적도 좋아질 것이다 라는 좀 전망이 예상이 되는데요. 그렇다면 A스토리의 가격 전략은 어떻게 세워보면 좋을까요? 네, 차트 잠깐 보면서 말씀드려보도록 할까요? 사실 지금 시장에서 이렇게 돌아나가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종목군들이 사실 많지는 않거든요. 거의 다 뭐 신저가. 핸드폰 알람 보면은 52주 신저가 나오면 알람이 오거든요. 네. 뭐 52주 신저가 또 계속 알람이 오고 있는 상황인데 뭐 시장도 지금 우리나라에 외국인들이 상반기에 20조 원을 팔았는데 코스닥, 코스피 합쳐서 500조 원이 날라갔거든요. 시가총액이 시장 전체적으로. 일단 이게 바닥이다라고 논하기는 힘들지만 사실 위쪽에서 좀 많이 처졌다라기보다는 예전엔 너무 테마성으로 과하게 좀 올라간 경우가 좀 있었었죠. OTT 테마로. 오늘 위쪽에서 좀 밀린 건 아시긴 합니다만은 뭐 저희 방송 입장에서는 조금 더 싸게 살 수 있다라는 부분은 저는 괜찮다라고 보여주고 있고요. 한 2만 5천 원 정도 목표가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절가는 저점이라고 할 수 있는 16,000원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일 시장 공략주는 A스토리입니다. 또 넷플릭스에서 지금 한국 드라마 중 인기 순위 2위를 차지하고 있는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의 인기에 힘입어서 주가도 앞으로 조금 더 좋아질 수 있다라는 관측을 해주셨는데요. 가격 전략은 목표가 25,000원, 손절가는 16,000원으로 가격 전략까지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또 오늘 이번 주 시장 월요일을 맞이를 했는데 이번 주에는 또 어떤 주요 포인트들이 있을지 먼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역실적 장세 돌입이라고 해주셨는데요. 네. 이제 2분기 실적이 또 발표되잖아요. 이번 주의 어떤 뭐 포인트라기보다는 시장이 보통 우리가 뭐 이건 이제 일본의 경제학자가 쓴 네. 책에서 많이 나오는 건데 증권사를 입사를 하면은 무조건 보기하는 책이 하나가 있어요. 무라가미 군요의 그 주식시장 흐름 읽는 법이라고.
굉장히 얇은 책이 있으면 이게 핸드폰보다도 더 얇아요. 근데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증권사를 들어가면 다 읽게 하는데 거기에서 이제 조금 이따 보면서 말씀드리긴 하겠습니다만은 이미지를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시장은 사계절에 있다라고 보통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근데 지금 시장이 과연 어느 그 단계에 들어와 있는지 우리가 보통 뭐 돈의 힘으로 올라가면 금융장세 그다음에 돈 힘으로 올라간 거에 어떤 반대 흐름이 나오면 역금융장세, 실적이 좋아서 올라가면 실적장세, 실적이 나빠지면서 떨어지면 역실적장세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사실 역실적장세에 들어섰다라고 얘기를 하는 어떤 측면이 좀 많긴 하지만 네. 실질적으로 저는 그렇다라고 보진 않거든요. 우리가 보통 가장 저는 아이러니가 뭐냐면 우리가 보통 인플레이션 때문에 지금 뭐 금리 인상이나 어떤 긴축을 다 한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근데 이 인플레를 갖고 온 게 사실 원자재 상승 때문이 유가가 가장 컸지만 원자재도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인플레가 발생을 했다. 공급도 좀 부족을 했다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네. 자, 우리 앵커님 한번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죠.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서 인플레가 왔어요. 네. 근데 원자재 가격이 지금 많이 밀리고 있단 말이에요. 유가 빼고. 네. 그러면은 또 경기 뭐라 그러지? 침체라고 얘기를 하니까 불과 네. 한두 달 사이에 이런 것들이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시장에서 핑계거리, 이어령, 비어령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하락 추세 종료 시그널. 아, 저도 너무 궁금한데 사실 뭐 이거는 이번 주, 이번 달, 올해의 문제는 아니지만 제가 이제 시장과 관련돼서 굉장히 좀 약간 영향력 있고 좀 굉장히 좀 정통한 애널리스트 리포트들을 굉장히 많이 읽어봤는데 아, 이 말씀은 좀 드리긴 싫고 저는 여기에 동의하진 않거든요. 네. 뭐냐면 시장 바닥이 내년 2분기쯤 올 거라고 보통 예상을 하더라고요. 내년 맞아. 2분기면 지금서부터 1년을 기다리라는 소리인데 사실 그럼 반대로 그러한 리포트들을 어떤 객관적인 팩트로 나왔지만 그런 리포트들을 쓴 분들이 과연 작년 2분기를 뭐 고점으로 예상을 했냐? 절대 아니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우리는 뭐 언제가 뭐 저점이고 고점이고 누가 무슨 얘기를 했다. 이걸 우리가 믿자라는 게 아니라 하락 추세 종료 시그널이 언제 나오느냐? 그게 중요하거든요. 이건 뭐 그냥 주관식이 아니라 객관식 답이 나와 있죠. 일단은 어떤 역사적으로 제가 말씀드렸던 미국의 큰 폭의 어떤 폭락장,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따라가니까 폭락장에 마감을 했던 것은 사실 그 양적 완화였었거든요. 하지만 네. 지금은 뭐 양적 몇십 년 동안에 했던 양적 완화를 우리가 지금 이제 종료를 앞두고 종료를 이미 했죠. 그다음에 양적 긴축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일단 뭐 미국에서 어떤 나오는 경기 지표들 그러니까 뭐 FOMC 같은 경우 회의에서 7월 달까지는 뭐 자이언트 스텝으로 가고 그 이후로는 베이비 스텝으로 간 빅 스텝으로 간다. 사실 뭐 자이언트 스텝, 빅 스텝, 베이비 스텝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시장이 예상만 맞아 떨어지면 되거든요. 뭐 자이언트 스텝 할 것 같아, 자이언트 스텝 해. 그럼 사실 시장이 그렇게 많이 폭락은 안 나오는데 사실 지금 시장의 어떤 저점을 봤을 때는 뭐 누구나 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조금 더 하락을 좀 우리가 남겨놔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우크라이나와 중국 봉쇄가 지금 이 상황을 만들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럼 우리가 한번 여기서 문제를 풀어보죠. 우크라이나 전쟁이 종료가 되고 중국이 지금 봉쇄를 완전히 풀었다. 그러면 지금 이 사태가 해결이 될까? 인플레나 금리 인상이나 이런 게 해결이 될까? 절대 아니거든요. 그때는 또 다른 핑계거리가 그렇죠, 나오지 그렇죠. 않을까요? 네. 네. 어차피 주식은 떨어지려면은 뭐 올라가기로 예상이 된 주식은 금리 인상을 아무래도 올라가거든요. 시장이 좀 약간 핑계거리가 많긴 한데 암튼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힘든 장을 보내고 계신데 고생하는 한 만큼 이제 우리가 보람만 얻으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종목을 믿고 좀 버티시고요. 여기 나와 있네요. 통화정책 완화, 경기 턴어라운드, 달러 강세 진정. 이것만이 이 하락 추세 종료 시그널을 울릴 수 있다. 사실 그게 언제냐. 이런 것들을 해결하려면 사실 미국의 어떤 소비자 물가지수가 가장 중요하긴 한데 그럼 연준의 정책도 좀 변화가 오거든요. 자, 이렇게 뭐 약간 좀 둥글려서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뭐 지금 시장의 하락을 저지해서 완전 V자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장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은 아마 거의 안 계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이런 느낌이죠. 야,
안 올라도 되니까 떨어지지만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느낌으로 아마 시장을 바라보시는 투자자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저도 뭐 같은 심정이긴 한데 주가는 이러다가 바닥 잡는 거고요. 우리가 여기서 이제 뭐 수익이 줄어들고 손실을 많이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주식할 때 이런 장 계속 오거든요. 그럼 여기서 뭔가 좀 배워놓고 다음 이번에는 아 그때 이랬으니까 나는 이번에 이렇게 한번 전략을 짜봐야지 그때 배운 게 이번에 뭐 나한테 큰 도움이 됐다 이런 식으로 좀 배워 나가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경기 침체 우려가 계속 커지면서 내년 상반기까지도 장기 하락세가 이어질 것이다라는 조금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요. 네. 또 준비해주신 자료 그림이 있잖아요. 자료를 네. 보면서 저희가 자세히 알아볼까요? 네, 한번 볼까요? 네.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금융 장세, 실적 장세, 금융 역실적 장세인데 여기서 이제 이 화살표가 뭐냐면 금리거든요. 이 파란색 화살표가 금리. 이 금리 올라가고 이럴 때는 어떻게 하냐. 사계절,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 표현하는데 지금 이제 역실적 장세에 들어섰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럼 그 다음에 다시 금융 장세가 올 때까지 얼마만큼 걸릴 것이냐. 사실 그거는 뭐 어떤 시장의 평균적으로 나온 부분이 없기 때문에 저는 역실적 장세라고 생각을 하지도 않거든요. 실질적으로는. 좀 약간 역금융 장세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건 이제 설명을 드리는 거고 다음 장 한번 보도록 할게요. 시장을 가장 크게 지금 이 지경을 만들어 놓은 게 우크라이나 전쟁, 중국 코로나 봉쇄 정책이거든요. 곡물가 올라갔고 공급망 차질이 있었고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산재돼서 지금의 글로벌 경기 하방 압력이 됐다. 네. 말씀드렸다시피 두 개 끝나면 이거 끝났냐? 절대 아니거든요. 네. 절대 아닙니다. 자 다음 장 한번 보여주세요. 요게 이제 미국이 가장 많이 떨어졌을 때 도표인데, 뭐, IT 버블, 그 다음에 금융위기, 뭐, 블랙먼데이, 오일쇼크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이 요기거든요? 지금 요기? 지금 요기인데, 얼마만큼 더 떨어질까? 시장은 여기까지 떨어질 거라고 솔직히 예상을 하고는 있는데, 근거는 별로 없거든요. 예전에 얼마만큼 떨어졌기 때문에 그만큼 떨어질 여력이 있다. 사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런 큰 폭의 하락을 나타내 준 시장을 바로 돌려세운 거는 양적 완화가 유일했었는데 지금 시장은 그걸 기대하기 좀 약간 힘든 부분이다. 그래서 뭐 금리 인상을 조금 줄이고 그다음에 긴축을 조금 더 느슨하게 한다. 이런 부분들로도 시장은 이와 같은 반등은 뭐 저는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이번 주 투자 포인트들 좀 자세하게 알아봤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시장에서 핫했던 10가지 종목들 고엔스타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기 검색 키워드입니다. 첫 번째로는 반도체 대장자리했고요. 자동차와 방산주, 조선주와 CMO, 진단키트, 웹툰, 음식료와 카지노, 태양광까지 자리를 했습니다. 어떤 종목들일지 종목명 바로 공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서는 일단 첫 번째로는 삼성전자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장이 오늘 열리자마자 또 신저가를 찍었다가 네. 또 그래도 저가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기관도 순매수가 또 유입이 됐고요. 또 2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를 살펴봐야 할 텐데요. 내일 시장에서는 삼성전자가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그러니까 뭐 요 분위기 조금은 살릴 것 같습니다. 고의견 드리도록 하고요. 고! 올랐다라는 표현을 쓰기에도 좀 민망할 정도로 네. 많이 그냥 안 떨어지 거죠? 안 떨어진 거죠. 이게 사실 오른 건 아니거든요. 삼성전자를 얘기를 할 때 우리가 보통 많이 나오는 회사가 이제 대만의 그 TSMC거든요. 타이완 세미컨덕터 매뉴팩처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 기업의 주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가 TSMC의 주가가 밀리고 있다, 뭐 실적이 밀리고 있다, 고객사를 다 뺏기고 있다. 그럼 TSMC 주가는 굉장히 좋아야 되잖아요. 네. 근데 TSMC 주가도 삼성전자와 뭐 누가 더 많이 떨어졌나라고 경쟁을 할 정도로 사실 똑같이 좀 떨어졌거든요. 자, 그것도 여러분들 TSMC 주가는 개인적으로 한번 찾아보시면, 와, TSMC도 이렇게 굉장히 많이 떨어졌네. 뭐 파운드리에 뭐, 독보적인 일이라며 실적이 안 좋아서 떨어진 건 아닌데 제가 삼성전자의 실적과 주가 흐름을 한번 합성을 해서 한번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네. 일단 삼성전자의 주가랑 그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을 합성을 같이 보면 저는 이 부분이 좀 약간 생각이 나는데 주가가 한 1년 동안 떨어지는데 영업이익이 계속 올라갔거든요. 그런데 그 후에 뭐 계속 좀 올라가긴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삼성전자 주주분들이 가장 뭐 힘들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삼성전자 영업이익률 계속 올라가고 있거든요. 근데 주가는 1년 반 동안 떨어지고 있고 사실 이게 가장 안타까운 게 뭐냐면 실적이 좋아져 2분기까지는 실적이 잘 버틴다라고 누구나 다 알고 있죠.
반도체 가격이 가장 중요한데 반도체는 가격이 두 개가 있어요. 네. 이제 스팟 가격이라고 해서 보통 뭐 단기적인 어떤 뭐 매출이나 뭐 소비자들이 직접 살 때 어떤 가격이 스팟 가격이고 도매 가격 이제 콘트랙트라고 얘기를 하긴 하는데 보통 뭐 삼성전자가 뭐 구글이나 이런 큰 기업들이랑 고정 가격에 우리가 얼마 언제까지는 얼마에 이 가격에 딱 줄게 도매 가격이 있거든요. 사실 이 스팟 가격이 올라가면 한 6개월 정도 후에 도매 가격도 올라가는데 지금 그게 좀 도매 가격은 지금 그렇게 많이 처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실적은 그래도 굉장히 방어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보이실진 모르겠는데 주가는 반대로 실적과 반대로 움직이고 여기서 만약 하나라도 이제 삼성전자가 3분기 실적이 안 좋다. 그러면 실적이 좋았을 때도 떨어지는데 3분기서부터 실적이 좀 안 좋다라고 하면 더 떨어지거든요. 하지만 저는 그건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가장 중요한 건 환율이다. 환율. 환율만 해결되면 사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외국인들 6개월 동안 20조 팔았어요. 20조. 근데 우리나라 시가총액이 500조가 날라갔습니다. 외국인들이 뭐 왜 파는지 뭐 그것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긴 합니다만 환율이 가장 주된 이유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좀 약간 억울한 측면이 있긴 하지만 사실 요 환율만 안정이 되면 이런 부분들에서 좀 억울함이 상쇄가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가적인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삼성전자가 지금 뭐 10만 원 가려고 하다가 지금 뭐 6만 원이 깨졌기 때문에 싸 보이는 착시가 있을 수도 있는데 삼성전자가 어떤 이 가격이 싸지기 전에 분할하기 전에 지금보다 더 큰 수익을 냈을 때 삼성전자가 과연 얼마였나를 한번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보신다라고 하면 사실 솔직히 삼성전자가 싸 보이진 않습니다. 근데 환율 때문에 너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환율만 살짝 안정되면 그냥 뭐 삼성전자는 놔둬도 단기적으로 뭐 반등은 충분히 뭐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성전자가 또 이제 2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 또 실적 가이던스도 하향하고 디램 가격도 떨어지면서 네. 하반기에도 조금 어둡지 않을까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삼성전자의 주가를 조금 기대할 수 있는 반등 모멘텀이 뭐가 있을까요? 환율밖에 없을까요? 환율도 뭐 환율은 당연하고요. 환율은 네. 이제 분위기를 잡아주는 거고 실적적인 측면인데 DDR5가 사실 굉장히 기대가 컸었는데 인텔 쪽에서 DDR5 적용 CPU가 좀 약간 딜레이 되면서 DDR5가 DDR4보다 뭐 쌀까요? 비쌀까요? 당연히 비싸겠죠. 그럼 이런 부분들 시장에서 빨리 좀 적용되면서 이 DDR5 예, 어떤 매출이 늘어나야 되는 그 부분이 좀 약간 딜레이가 됐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디램가 이렇게 떨어진 다음에 삼성전자 2분기 실적 되게 견조한데,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긴 합니다만은, 소매 가격과 도매 가격의 어떤 차이를 좀 이해를 좀 하셔야 되거든요. 도매 가격은 이렇게 변하진 않아요. 우리가 보통 뭐, 원자재 선물 같은 데서 뭐, 디램 가격 보면 막 널뛰기를 하는데 계속 내려가거나 올라가고 지금 뭐 좋진 않죠. 하지만 뭐 이런 반도체 IDM이라고 하는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도매 가격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렇게 지금 많이 빠지진 않고 있습니다. 네, 삼성전자는 앞으로 그래도 조금 이 기세를 이어갈 것 같다라는 의견으로 기세라기보단 네. 뭐 여서 이렇게 크게 밀리진 때문에, 않겠다. 네, 그렇죠. 네. 그래도 삼성전자는 그 의견으로 주신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바로 밑에 위치한 현대차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차가 독일에서 배기가스 검사를 또 불합격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밀렸는데 현대차는 내일 시장에서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전 일단 고일 의견 드리고요. 이 배기가스 관련돼서 보통 뭐 폭스바겐도 엄청난 과징금을 맞았잖아요. 네. 근데 과징금을 얼마나 맞을지 모르긴 한데 지금 현대자동차를 내연기관 차를 어떤 뭐 미래를 좋게 봐서 시장에서 사는 사람들 사실 아무도 없거든요. 오늘 전기차, 오늘 전기차를 보는 건데 그다음에 뭐 요거 말고 또 지금 현대차 노조 파업 얘기가 이제 파업하는 걸로 일단 뭐 이 투표에서는 어떤 결정이 되긴 했는데 일정을 조율을 하고 있는데 저는 역사적으로 현대차가 파업을 해서 주가가 떨어진 걸 이렇게 많이 본 적은 없거든요. 사실 그 부분을 이렇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는 현대 자동차를 오늘 사서 내일 팔아야지 5% 10% 수익을 내야지 이건 전략상 맞지 않다라고 보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이 전기자동차 시장 판 돌아가는 걸 잘 보시면 사실 테슬라 백은 지금 현대자동차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성장하고 있어요. 네. 이 부분들을 절대 간과를 하시면 안 되고 하지만 여기서 좀 약간 그 전기자동차와 관련돼서 노이즈 뉴스가 요즘 계속 나와주고 있는데 유럽에서조차
이거 전기차 너무 과한 거 아니냐. 전기차 너무 과한 거. 내연기관 차를 왜 이렇게 홀대를 하냐. 내연기관 차 절대 못 없앤다. 뭐 25년서부터 뭐 내연기관 차 안 만든다. 30년서부터 안 만든다. 제가 봤을 땐 택도 없는 소리고요. 일단 어느 정도 절충을 할 것 같습니다. 일단 뭐 내연기관 진영에서도 이 매연과 관련돼서 기술이 계속 발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기차는 또 인프라적인 한계도 좀 있죠. 현대차 입장에선 저는 테슬라는 모르겠습니다. 테슬라 제외하고 전 세계에서 전기차 갑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뭐 절대 간과하지 마시고 주가 떨어졌을 때 뭐 러시아 공장에 올 스톱이 들어갔네 전혀 상관없습니다. 전기차 쪽에 올인하고 있는 현대자동차가 사실 좋아하는 기업은 아니긴 합니다만 저는 뭐 큰일 한번 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네, 큰일 한번 낼 거다라고 생각하신다고 했는데 이번에 아이오닉6 공개한 거 보셨나요? 뭐 개인적으로 좀 약간 불호긴 한데 네. 네. 뭐 그래도 나름대로, 또 호평이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또 전기차 전용 플랫폼인 이 GMP 모델 앞으로 네. 좀 점유율이 늘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시나요? 네. 이 GMP는 보통 우리가 뭐 그 제네시스 뭐 G80 전기차도 있잖아요. 네. 내연기관 차도 있고 전기차도 있고 이런 자동차는 아니고 온리 전기차로만 나오는 현대기아 자동차의 플랫폼을 이 GMP로 얘기를 하는데 차들이 좀 약간 적은 거 작은 거. 아이오닉 5, EV 6, 그다음에 제네시스 GV 60. 요거 이제 세 개가 이제 EGMP인데 뭐 현대 자동차에서 이제 내연기관 플랫폼 말고 전기차 플랫폼을 만들었기 때문에 현대차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걸 이용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점유율이 늘어난다라는 거는 제가 어떤 질문인지는 잘 모르긴 하는데 현대차는 앞으로 요 EGMP를 뭐 엄청나게 밀 수밖에 없고 뭐 현대차의 가장 그 메리트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대차의 그럼 주력 모델. 제가 어제 그 장례식장 갔다 왔는데 네. 아는 동생이 이제 그 아이오닉 5를 타고 다녀서 픽업을 해왔어요. 네. 데려왔는데 저는 전기차 솔직히 되게 무시했거든요. 네. 근데 생각이 좀 많이 달라지더라고요. 저도 제주도에서 렌트카가 네. 전기차가 굉장히 많아서 한번 몰아봤는데 좋더라고요. 그렇죠. 네. 네. 근데 사기에는 아직이라는 생각이 사실 들긴 좀 하는데. 비싸요. 비싸고 네. 일단 보조금이나 전기차 또 이 충전 요금도 올리기로 돼 있기 때문에 조금 메리트는 줄어들긴 한데 일단 뭐 굉장히 뭐 저는 뭐 놀랐습니다. 이 정도야라고 할 정도로. 네. 네, 현대차의 이 GMP는 조금 더 이렇게 점유율이 높아질 수 있을까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주력으로는 밀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 앞으로 든다. 앞으로 나오는 차들은 다 EGMP죠. 네, 전기차는. 네. 그런 의견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바로 다음 종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여덟 번째에 위치한 SPC 삼립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켓몬빵의 인기가 식지 않고 있어요. 네. 이렇게 신제품의 판매 호조와 인해서 또 판가 인상 효과로 이렇게 삼립은 계속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내일 시장에서는 SPC 삼립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고 의견 드리도록 하고요. 저는 제2 허니버터칩이 될 거라고 뭐 100% 확신합니다. 네. 허니버터칩이 어떠한 전략이었냐면 그 물량 굉장히 조금 생산하는 거죠. 그래서 시장에서 이제 구하기 힘들게 이 포켓몬빵도 마찬가지인데 삼립의 어떤 능력으로 충분히 지금 많이 생산할 수 있거든요. 하지만 삼립에서 가장 걱정하는 게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포켓몬빵 생산 라인을 늘렸는데 이게 인기가 시들해지면 이게 또 단점으로 재고로 또 쌓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또 염려가 돼서 아마 생산을 많이 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뭐 인기가 이렇게 오래 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미 한 풀 꺾였고요. 사실 뭐 포켓몬 빵 때문에 올라갔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이 부분들인데 그게 많이 올라가지도 않았습니다. 전 세계에서 빵이 가장 비싼 나라, 가장 빵이 비싼 나라 우리나라가 거의 1등, 2등이죠. SPC가 왜 SPC냐면 삼립 파리 크라상 컴퍼니거든요. 근데 파리 바게트를 갖고 있는 게 파리 크라상이죠. 최근에 뭐 빵 가격을 계속 올리고 근데 저는 이게 궁금한 게 뭐냐면 뭐 우리가 보통 시장에서 물을 사거나 사과를 사거나 그러면 거의 뭐 가격표가 붙어 있진 않잖아요. 네. 그러면은 뭐 수요가 줄어든다든가 공급이 늘어나면 가격은 당연히 시장 원리대로 떨어지는데 이런 뭐 공장에서 생산을 하고 있는 가격표가 딱 찍혀 있는 바코드로 찍는 상품은 전 태어나서 한 번도 가격이 떨어진 걸 본 적이 없거든요. 밀가루 가격이 올라간다, 설탕 가격이 올라간다, 유통에서 유가가 올라가서 유통 비용이 뭐 많이 해서 가격을 올린다. 원자재 가격이 지금서부터 3분의 1로 빠진다라고 해서 과연 가격을 내릴 것인가. 제가 말씀드렸던 게 이런 식품 기업들은 이게
뭐 소비자들은 굉장히 뭐 얄밉게 생각을 하지만 이 기업들은 그런 걸로 돈을 버는 거거든요. 실질적으로는 한 번 올라간 가격은 죽었다 깨어나도 안 내려갑니다. 자, 그러면은 뭐 이런 SPC 상립, 그다음에 제일제당, 대상 이런 기업들 저는 뭐 이 시장이 어려울 때 뭐 내년까지 계속적으로 하면 길게 들고 가야 될 만한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가격도 계속 올리고 있기 때문에 가격 정거래력이 높은 기업이라 메리트가 있고 포켓몬빵 때문에 올라간 거 다 빠졌기 때문에 뭐 단기적으로는 흐름이 약간 뭐 시장이 어려울 때 뭐 SPC 상립이 좀 약간 시장 떨어진다고 뭐 난 모르겠는데 뭐 그런 느낌으로 당분간은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시장이 어려울 때 삼립은 꿋꿋하게 버티고 있는데요. 미국 증시에서도 이렇게 음식료 업종 같은 경기 방어주가 계속 오르고 있는데 네. 하반기에도 경기 방어주를 계속 주목해 봐야 될까요? 시장에선 뭐 제 의견 저는 사실 지금 잘 버티고 있는 기업들 뭐 에너지 뭐 이런 식품 관련 주들이 시장이 반등 오면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안 올라요. 안 오릅니다. 안 오르는데 지금 당분간은 이런 쪽 경기 방어주들 뭐 통신 그다음에 뭐 에너지 요런 유틸 뭐 요런 식료품 음식료 요런 섹터들이 당분간은 어떤 시장에서 뭐 화끈한 수익률을 내긴 좀 힘들지만 갖고 있는 분들은 시장 폭락기에서 아, 내 주식은 그래도 뭐 급등은 아니지만 야금야금 가고 있구나. 이런 느낌은 뭐 확실히 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시장이 반등이 온다면 그때는 오르지 않겠지만 그래도 또 이렇게 힘든 시장 속에서는 계속 경기 방어주는 오를 것이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바로 다음 종목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위치한 강원랜드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강원랜드가 또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유입이 됐습니다. 네. 이렇게 또 3분기부터는 규제 완화 기대감이 작용이 된 것 같은데요. 네. 강원랜드는 내일 시장에서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일단 고 의견 드리도록 하고요. 고! 강원랜드 랜드가 우리나라에서 몇 개 안 되는 기업입니다. 기업 내용이 아니라 코로나 때 시장이 급락을 했잖아요. 네. 거의 이때 뭐 마이너스 50%가 보통이었었는데 코로나 나오기 전 가격을 회복 못한 몇 개 안 되는 종목이에요. 주봉으로 차트를 월봉으로 한번 보여주시면 아마 진짜네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보통 조금 더 길게 한번 좀 보여주세요. 네, 여기 뭐 코로나 때가 지금 이거 날짜가 안 나와서 언제인지 모르긴 하겠는데 코로나 때 가격을 대부분 다 넘어섰잖아요. 네. 그때 엄청 올랐잖아요. 20년도에 강원랜드는 그 회복을 못 해줬거든요. 자, 근데 이미 규제 완화 기대감도 있지만 이미 좀 풀리고 있는데 우리가 보통 기업들은 뭐 매출액 영업이익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 이런 카지노 기업들은 그 홀드율 그다음에 드롭액이라고 보통 표현하거든요. 드롭액이 내가 가서 칩으로 바꾼 금액, 그다음에 홀드율은 돈을 잃고 그 돈을 잃은 게 이제 그 카지노 입장에선 홀드율 돈이 남는 거죠. 영업이익이죠. 지금 전년 대비해서 거의 20배까지 영업이익을 높게 잡고 있더라고요. 컨센서스를 보니까. 그다음에 좀 이건 불법인데 지금 강원랜드가 이걸 좀 약간 뭐 규제를 완화하고 있는 건데 사이드 베팅이라고 해서 테이블에 만약에 10명이 앉을 수 있다 그러면은 그 10명만 베팅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근데 뒤에서 이렇게 구경꾼들이 나도 요거 이렇게 네. 그 영화 같은 데서 가끔 나오잖아요. 네. 그걸 이제 사이드 베팅이라고 하는데 카지노 입장에서는 뭐 엄청난 거죠. 실질적으로는 테이블에 제한이 있기 때문에 이 사이드 베팅이 원래는 작년인가까지는 불법이었었는데 규제를 했었었는데 강원랜드 입장에서는 드롭액과 홀드율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하지만 좀 뭐라고 그래야 될까요? 저는 이 카지노 업체를 지금 당장 뭐 사야 된다 이런 느낌은 아니긴 한데 시장에서 어떤 뭐 환율, 금리 이런 것들은 자유롭다라는 장점은 뭐 당연히 있는 거죠. 일단 고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그런데 경기 침체가 좀 계속 장기화되면서 소비가 위축되면 이게 레저 관련 주이기 때문에 네. 레저 쪽은 좀 오히려 피해를 입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뭐 겨울에는 하이원 스키장, 네. 그다음에 여름에는 워터파크가 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데
과연 강원랜드가 경기 침체의 영향을 받을 것이냐. 저는 경기 침체 때문에 오히려 더 수혜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제 한탕주의. 아, 뭐 이런, 카지노 때문에요? 네, 그렇죠. 네. 그리고 뭐, 그 강원랜드의 어떤 실적을 분석을 할 때 하이원이나 워터파크는 거의 쳐주질 않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무슨 어떤 사람들입니까? 놀러 갈 거는 꼭 뭐 놀러 가야 되거든요. 휴가 때. 뭐 이런 것들 큰 영향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가파른 실적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강원랜드 고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네 가지 종목 살펴봤는데요. 오늘의 10가지 종목들 고앤스탑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원하게 10종목 다 고 의견을 주셨네요. 이제 시청자분들 약간 그 우리 방송의 방식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딱 내일 하루만이죠, 의견이. 네, 그 부분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내일 하루 동안은 10종목 다 빨간불을 켤 수 있기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 순서로 시청자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자막으로 올라오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삼성전기가 올라왔습니다. 네. 매수가는 12만 7천 원에 비중은 8%라고 하십니다. 현재가를 보니까 언제 구매를 하셨을까요? 지난 주인가 네. 한번 상담을 해드린 적이 있는데 시장 때문에 좀 빠진 것 같은데 네. 자 삼성전기, 뭐 MLCC, 카메라 모듈, 그다음에 기판 이 세 개가 있는데 카메라 모듈은 괜찮고요. MLCC는 지금 약간 좀 톤다운이 돼 있는데 가장 좋은 부분은 기판. 이 기판 우리가 얼마 전에 그 기판 관련돼서 얘기할 때 기판 업체들이 갑노릇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었잖아요. 네. 요 삼성전기도 기판에서는 또 우리나라에서 둘째가라면 서러운 기업이기 때문에 사람 이거 삼성전기를 투자하시는 분들이 저도 그때 MLCC 갖고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기판 사업이 요즘에 굉장히 좋은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에 아무리 실적이 좋아도 주가가 올라가는 기업이 뭐가 있겠습니까? 사실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이럴 때는 이렇게 여기가 매수가신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팔 사람들 빨리 팔고 나가라. 떨어지면 내가 밑에서 더 받아줄게. 이런 심정으로 그냥 편안하게 갖고 가셔도 되는 뭐 곡점에서 물리신 게 아니기 때문에 뭐 가격 굉장히 스마트하게 잘 사신 것 같습니다. 시장 때문에 떨어지는 거 너무 무서워하지 마시고요. 뭐 일단은 조금씩 추가 매수를 8%니까 뭐 더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삼성전기는 지금 매수가가 딱 좋은 시점이기 때문에 조금씩 추가 매수를 하셔도 괜찮겠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종목 짧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LG이노텍이 올라왔는데요. 네. 매수가는 35만 원에 비중은 50%라고 하십니다. LG이노텍은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뭐 어떻게 보면 방금 저희가 얘기한 삼성전기의 라이벌 기업이죠. 실질적으로는 뭐 모듈 쪽에서도 라이벌이고 예전에 이제 LED 삼총사였던 기업 중에 하나인데 지금 이제 대형주들 중에 이 실적을 더 높게 잡고 있는 종목군들이 리포트들이 거의 안 나와요. 근데 이 LG 이노텍은 일단 뭐 어떤 실사를 다녀왔든 아닌지는 뭐 잘 모르긴 하겠습니다만은 증권사 리포트들 읽어보면 LG 이노텍을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굉장히 좀 이렇게 좋게 보는 리포트도 엄청 많이 나오거든요. 그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실적이고 사실 지금 최근 시장 대비해서 굉장히 견조해요. 매수가가 여기신 것 같은데 역시 시장 때문에 빠진 거 무서워하지 마시고 하지만 주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비중은 늘리지 않는 것을 저는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간 관계상 오늘의 종목 상담은 LG 이노텍까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이 끝난 후에도 박근호 매니저님의 공식 밴드가 준비가 되어 있잖아요. 네, 네 안내 부탁드리겠습니다. 방송 시작 전에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네. 네. 밴드에 제 이름 치시고 들어오시면은 여러분들이 좀 찾기 힘드신 자료, 아침에 장전에 굉장히 힘든 시기니까요. 그런 것들 한번 읽어보시면서 본인 종목과 시장 한번 체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